자, 찍어주세요. 그래, 하나, 둘.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백권 여대생이 됐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도연. 엄마, 나 학과 사무실 가서 바스톱이랑 받아올게요. 그래, 그래. 우리 딸. 그 시각 학교를 가지 않아 딱히 할 일이 없었던 마석은 온종일 집안에서 뒹굴며 젊은 나이에 폐인이 돼가고 있었다. 마석아, 일어나. 마석아, 일어나. 우리 한국대 복학 신청하러 가자. 허다못한 맹모수는 아들을 복학시키기로 정말? 결심하는데. 신문방송학과 과스톱 받으러 왔는데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도도연이요.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말하는 도연. 그런데 누구요? 도연. 그러나 신입생 명단 어디에도 도연의 이름은 없었다. 그런 이름 없는데요? 신입생 맞으세요? 그럴 리가. 줘봐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챈 도연. 한달음에 사기철의 입시 상담소로 달려가는데. 도도연! 도도연! 빨리 들어가지 않고. 야, 내가 좀 이따 급해 갖고. 내가 들어갈 거야. 야, 야, 내가. 그러나 간판마저 없어진 사기철의 사무실. 이게 된 거야? 이게 뭐야? 프로듀서. 여기 분명 입학 상담소였죠. 그제야 모든 것이 사기인 걸 깨달았지만 사기처럼 이미 종족을 감춘 뒤였다. 그럼 백권 여대고 뭐고 다 사기였단 말이에요? 아이고 당했네. 아이고 당했어. 아이고 내 돈. 야, 그럼 너도 기부 입학이야? 피해자는 마마석과 도도연만이 아니었다. 사기철에게 속은 학부모는 모두 10여 명. 피해 금액만 20억 원이 넘었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사기철. 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있었나요? 없어요. 돈이 아니라 실력으로 가는 게 맞죠. 죄송합니다. 죄송한 마음 받겠습니다. 사기철은 강남 일대에서 입시 상담소를 운영하며 학부모들에게 명문대 입학을 조건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 사기철의 사기 수법은 이랬다. 중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영식이 어머님 되시죠? 수연이 고등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습니까? 아, 대학 가는 거 꼭 수능만이 아닙니다. 입시 상담을 해주는 척 학부모들에게 은밀한 제안을 해왔던 것이다. 백권여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죠. 백권여대요? 그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정말요? 최고의 대학 독수리대는 갈 수 있습니다. 정말요? 무조건 합격입니다. 정말이에요? 사기철의 솔깃한 제안에 현혹된 학부모들. 그러나 모든 게 사기철의 잘 짜여진 사기극이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직인까지 찍힌 진짜 같은 가짜 합격증을 만들어낸 사기철. 좋아, 완벽해. 합격증을 보낼 때도 학교 우체국을 이용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보내면 학교 소인으로 들어가는 거 맞죠? 부모의 심리는 이게 조금 부적절한 것 같지만은 자기 자식을 잘되게 한다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약간은 의심스러우면서도 계속 믿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한 거죠. 사기철은 학부모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자녀들을 명문대에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냈으므로 상습사기죄가 성립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학 합격증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해 학부모들에게 교부했으므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또는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해 그 형량 및 벌금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